아, 이건 뭐 진짜. 하이 또.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공작소 시아 시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촬영 중이나 백업하는 동안 혹은 편집하는 동안 데이터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자료는 2중, 3중으로 백업본을 남겨놓기도 하지만 가장 처음 순간이 메모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면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아요. 아마도 이러한 경험을 한번 이상은 겪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 복구를 하는 방법을 보통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전문 복구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직접 찾아가거나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개인적인 자료라면 보통 포기하게 마련이죠. 아니면 다른 복구 툴을 검색해 보게 되겠죠. 메모리 브랜드에서도 자체적으로 내놓거나 유료, 무료 툴들이 계속 많아서 써봤지만 정말 간단한 경우들이라면 모를까? 보통은 잃어버린 데이터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나 맥에서는 윈도우처럼 다양한 툴들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해 볼 복구 프로그램은 바로 언더쉐어의 리커버리드입니다. 자,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앞으로 영상, 사진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우선 장점은 윈도우, 맥둘다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은 복구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진, 동영상, 하드디스크, 파일, 윈도우 시스템 복구, NAS, 리눅스까지도 가능한데요. 저 또한 오래된 데이터는 NAS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기능입니다. 총한 2,000개 정도의 저장 장치, 그리고 1,000개 이상의 파일 유형을 복구한다고 하니까 사용하시는 웬만한 장치나 데이터는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종 윈도우 PC가 부팅도 안 되고 블루스크린만 떠서 그 속에 있는 데이터를 어찌할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한 윈도우 말고도 맥 시스템도 복구를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몇 가지 자주 있는 상황에 메모리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삭제, 그리고 일반 삭제 후 덮어쓰기, 그리고 포맷을 한후 삭제, 그리고 포맷한 후 덮어쓰기, 그리고 오래된 파일들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나 디스크 드라이브이고, 이렇게 빠른 액세스해서 이렇게 한글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콜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거, 온라인 지원, 그리고 여기는 솔루션에서 요 가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메일을 바로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 센터. 자, SD 카드로 가면은 이렇게 두 개가 딱돼 있습니다. 둘다 소니로 잡히고 있는데요. 아마 소니가 카메라, 예, 네, 카메라 기준인 것 같아요. 알아서 파일 그 구조를 보고서 카메라를 좀 선택해 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지운 거. 스캔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리스트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 보기, 폴더 보기, 미리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꽤 걸리죠? 휴지통을 보면 방금 지웠던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방금 지웠던 것들이 이렇게 바로 복구를 할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이 복구를 이렇게 누르면요. 방금 지운 건 금방 복구가 돼요. 복구하기를 누르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이 이렇게 네 개가 복구된 거를 정확히 복구됐죠? 여기 메타 정보까지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덮어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일반 삭제를 다 해버리고요. 이쪽에 덮어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처럼 여기가, 용량을 보시면 한 60기가 정도를 제가 데이터, 영주 촬영한 데이터 여기다가 다시 덮어썼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를 덮어 쓴 건데, 요거를 한번 갖고 이전에 있는 데이터가 살아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좀 빠르게 되고, 상세 스캔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휴지통에 보시면 501, 네, 이렇게 있죠? 오른쪽 미리 보기를 하면 좋은데,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30메가보다 큰 파일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주 짧은 동영상 말고는 대부분 좀 미리 보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그래서 바로 복구하기를 눌러볼게요. 폴더 열기 성공. 요 화면이죠. 아, 이거 되게 오래전에 찍은 건데 복구가 됐어요. 다시. 아, 이것도 그러네요. 그때 촬영한 영상인데 복구가 된 느낌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클립들도 지금 복구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복구되고 아닌지는 좀 랜덤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다른 게 지금 덮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영역에 덮어 썼으면은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영상도 생각보다 많이 복구를 할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진이죠? 사진. 지워진 거. 미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아, 여기. 요거 아까 다 지웠던 거잖아요, 우리가. 예, 미리 보기를 해도 그렇고. 여기 다 나오죠?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에 있는 게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곳을 포맷을 카메라에서 시켜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카메라에서 포맷을 해서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같은 폴더가 덮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여기 없죠? 팔면 깨짐 해서 뭐 이렇게 있죠. 복구하기 상세 스킬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퀵스캔이 된 상태에서는 예전에 찍었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포맷을 했는데도 퀵스캔을 한 상태잖아요. 바로 전에 포맷하기 전에 파일인데 손실된 파일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어 있고요. 손실된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파일명은 깨졌어요. 문제없이 복구가 됐습니다. 요거는 포맷을 한 이후에 퀵스캔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드디어 상세 스캔이 좀 끝났는데요. 파일 유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선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죠? 75개. 여기 MOV 23개인데, 미리 보기는 되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 복구를 시켜보겠습니다. 복구하기. 비디오. 아, 오, 잘 살아났어요. 완벽히 살아났어요. 아까는 없었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살아났고, 살아날 수 있는 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 조금씩 프리뷰가 나오고 있죠? 아, 요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용량이 꽤 큰데, 1기가가 넘거든요. 이 프리뷰 썸네일은 나오는 거 보면, 괜찮습니다. 여기 다 살아날 것 같아요. 애들이. 꽤 오래전에 찍었던 것들도 복구가 된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전전전 뭐 이렇게까지는 안 돼도 전전 그것도 포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되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하고 덮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상황 중에 하나죠.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살릴 수 있고, 이게 프리뷰가, 사진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선택해서 살리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써보니까. 좀 좋은 거는 이 데이터가 이름이 없는, 아까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이름이 이렇게 원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동영상 같은 경우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도 이름을 보고 유추할 수 있죠.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메모리에서 PC로 복사 후에 데이터를 비교 확인 후 메모리를 다시 사용할 때까지는 웬만하면, 중요한 데이터라면 웬만하면 포맷을 하지 말고 그냥 두셔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카메라를 다시 사용할 때는 그 카메라에서 메모리 포맷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잘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느 순간이라도 데이터가 문제가 된다면 보통 가장 초기 데이터를 갖고 있는 메모리 카드를 복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보통은 포맷을 한후 덮어 쓰는 경우는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파손된 것 외에는 가장 열악한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복구 프로그램은 살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요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복구를 굉장히 잘 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여러 복구 툴을 사용해 본 경험들이 있는데요. 사진의 경우에는 그나마 살릴 수 있어도 동영상의 경우는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맹용 프로그램은 선택의 폭이 매우 적기 때문에 포맷 후에 복구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었는데, 리커버리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전에 400컷 정도의 부산에서 행사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백업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다른 메모리에 했던 한 3분의 1 정도만 간신히 건져서 다행이다 싶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리커버릿을 알았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진과 영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구독 없이 한 번에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원더쉐어 자체가 업데이트를 굉장히 자주 해주기 때문에 구독 방식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어느 쪽이나 전문 복구 업체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저렴하니까요. 알림, 구독, 좋아요 하시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